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0년 금융세법안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신설되고 변경되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의 순서입니다. 금융투자소득 신설,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변동사항, 소득세율 개정안, 가상자산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신설, 신탁세제 개선,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타임라인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소득구분에 없던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식양도 소득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주식양도 소득세가 모든 주주에게 금융투자소득세로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던 주식 매매 차익이나 파생상품의 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던 ELS, 해외펀드 소득, 기존의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국내 주식형 펀드도 해당됩니다. 이런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율은 2단계 구조입니다. 금융소득 전체를 이원화하여 금융투자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별도 과세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이면 27.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율을 적용하면 3억 원의 경우 6,600만 원, 4억의 경우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 방법은 금융기관이 반기별 손익에 대해서 20% 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본 공제는 국민상장 주식 및 펀드는 5천만 원 공제가 되어 부부가 합하면 1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금액 및 손실 금액을 합산하여 손익 통산을 해줍니다. 만약 주식에서 5천만 원의 수익을 보고 펀드에서 5천만 원의 손실을 본다면 둘을 합쳐 0원의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5년간 2월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라 국내 상장 주식 과세의 대상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을 대주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말까지는 특수관계인 포함 10억 원 미만 보유시는 비과세이고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가총액 3억 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며 2023년부터는 모든 주주가 개정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주식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으로 2021년 0.02% 인하되어 0.23%로 적용되고 2023년 0.08%가 인하되어 0.15%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14에서 42%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9개의 과세 특례 중 ISA, 비과세 종합저축 2개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규 가입을 제한했지만 과세 형편 재고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 과세 특례 상품의 신규 가입에 제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변동사항입니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ISA는 세제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운용 가능 자산에는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서 상장 주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로 바뀌었고 납입한도, 이월도, 전년도 미납분에 대해서 이월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1천만 원만 납부했다면 올해 3천만 원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이후 가입 연장 해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00만 원 초과분의 경우에도 9.9%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가입 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서민형의 경우 수익금의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득세율 개정입니다.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신설되었는데요. 주민세 포함 49.5% 세율이 적용되며 의료보험료 7에서 8%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 구간에서는 소득에 대해 56에서 58%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0억 원의 경우 5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적용세율은 지방세 포함 22%이며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5천만 원의 경우 1천만 원이 되며 2020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신탁세제의 개선입니다. 현재의 신탁세제는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하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신탁 유형에도 불구하고 신탁소득의 배양과세 방식이 획일적이며 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도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신탁소득의 소득세, 법인세는 실질 수익자가 위탁자일 경우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신탁자산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수탁자로 변경하여 과세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이런 개선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개인의 서와 골동품 양도소득 구분 기준 명확화입니다. 현재는 지속, 반복적 거래 등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했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와 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함을 명확화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금융세법안 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문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S의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